챕터 4, 곰 네트워크 설비 공사.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홈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 요구 사항인 것은? 보기 1번 데이터의 압축, 보기 2번 접근 통제, 3번 전송로 확보, 4번 개인 정보 보호 인증. 우선 홈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홈 네트워크는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정 내의 기기와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하고 단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홈 네트워크 장비 보안 요구 사항 항목은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접근 통제, 전송 데이터 보안 등 5가지입니다. 홈 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밀성은 이용자 식별 정보, 인증 정보,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서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 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 제어 관리 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하는 것이고, 데이터 무결성은 이용자 식별 정보, 인증 정보,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서 해시 함수, 전자 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 변조 여부 확인 및 방지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증은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전자 서명,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일회용 비밀번호 OTP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합니다. 접근 통제는 자산, 사용자 식별, IP 관리, 단말 인증 등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 분류, 접근 권한 부여, 제한 기능 구현을 통해서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송 데이터 보안은 승인된 홈 네트워크 장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유출 또는 탈취되거나 흐름의 전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 데이터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스마트 단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관제 센터가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은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어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첨단 인텔리전트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 구성 요소로는 스마트 단말, 게이트웨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뉘고 스마트 홈의 기능으로는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원격 감침, 화재나 누전 정보기, 침입 출입 감지 센서, 노인이나 환자 등의 긴급 호출, 그리고 범죄 사고 방지, 보안 센서류, 아파트 등의 안내 방송, 문자 전송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홈의 구성으로는 스마트 단말,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나뉘는데 스마트 단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리모컨과 같은 집안 내 기기를 제어하는 장치와 제어 신호를 받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집안의 기기를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중앙에서 기기 제어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데이터 관제센터가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문제 3번,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심사 기준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심사 항목 1과 심사 항목 2중 16개 이상이고 심사 항목 3인 등급은? 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문제 앞서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은 초고속 정보통신 및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고대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및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분해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심사 기준은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AAA 기준, AA 등급, A 등급이 있습니다. AAA 등급은 홈 IoT 등급이라고도 하는데 심사 항목 하나와 심사 항목 2중 16개 이상, 그리고 심사 항목 3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AA 등급은 심사 항목 1, 심사 항목 2 중에 16개 이상, A 등급은 심사 항목 1과 심사 항목 2 중에 13개 이상을 갖춰야 등급이 수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사 항목 1과 2중 16개 이상이고 심사 항목 3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은 1번 홈 IoT 등급 AAA 등급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광가변 저항으로 주로 카메라에 적용되는 센서는 1번 포토 트랜지스터, 2번 포토 다이오드, 3번 홀 소자, 4번 CDS 소자. 스마트 센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로 스마트폰을 컴퓨터보다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체에 가까이 붙어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감지하여 더욱 유용하고 적합한 정보를 스마트하게 보여주거나 예를 들어서 GPS 이용한 위치 정보를 이용한 지도, 스마트하게 적절한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명 센서를 이용해서 햇빛에 따라서 자동 밝기가 조정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센서의 종류로는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조도 센서, 홀 소자 등이 있는데요. 포토 트랜지스터는 빛 에너지를 전류로 전환하여 증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포토 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전류로 전환해서 스위칭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도 센서, CDS 센서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광가변 저항이고, 홀 소자는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이용하는 센서입니다. 여기서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광가변 저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 CDS 소자입니다. CDS 소자는 주로 카메라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갖춰야 할 기본 기능으로 틀린 것은 1번 항시성, 2번 심미성, 3번 저전력, 4번 경량화. 우선 웨어러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에 착용 또는 이식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기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본 기능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항시성, 편의성, 저전력, 경량화가 있습니다. 항시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 편의성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성격을 말하고요. 저전력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오랫동안 배터리가 사용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특징이고요. 경량화는 단말의 무게를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 방향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는 웨어러블 컴퓨터인데, 단독형 컴퓨터 장치로 사용이 돼서 우리가 초창기 휴대폰 게임기 등을 말하고, 2세대는 착용형 소형 기기의 시대로서 스마트 시계라든지 스마트 안경, 목걸이, 팔찌, 착용형 기기에 대한 설명이고, 제3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대로는 신체에 부착하고, 그다음에 옷의 일체형으로 나오는 작물 일체형의 시대입니다. 의류에다가 의류나 뭐 가방이라든지 의류 같은 데다가 통합해서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시켜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4세대는 생체 이식형으로 이제 막군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 임무 등을 통해서 생체 이식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심미성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갖춰야 할 기본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 6번, IoT 센서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센서와 관련된 응용 서비스 처리 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인 것은 고전력 소모, 저지연, 중앙 데이터 처리, 전용 플랫폼 사용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IoT를 살펴보면 IoT 기술은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플레임의 약자인데요. Io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IoT는 크게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분되며 상호 정보를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IoT 센서와 관련된 응용 서비스 처리 시에 핵심적인 기능은 고속 데이터 처리, 저전력, 저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IoT 기술의 구성으로는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도, 습도, 열,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감지하고 위치, 모션 추적 등을 통해서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디바이스와 플랫폼은 저렴한 비용과 빠른 개발 속도로 제품을 만들고 IoT 응용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환경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저전력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TCP/IP 기반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FWA라는 기술이라는 저전력, 와이드 스프레드한 영역에서 할수 있는 통신 기술이 좀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로라, MB-IoT, 시그폭스, LTE-M이라는 기술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자동차, 건축, 제조 환경 보안, 생활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저지연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에너지 관리 대상에 따른 분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MS는 기존 시스템이나 장치와 연계하거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현황을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EMS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에너지 사용 변동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에너지 노멀라이제이션 기술과 패턴 분석을 통한 에너지 낭비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 트래킹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실시간으로 과거, 현재 데이터 분석,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소비 예측과 제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상의 효율 관리, 결과 분석, 정산 및 보고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EMS의 목표입니다. 이 EMS를 에너지 관리 대상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CEMS, Community EMS, Microgrid EMS, Building EMS, Home EMS, Factory EMS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CEMS는 마을 관광 단지 등을 말하고 나머지 군 산단 캠퍼스, 빌딩 학교 상가, 홈 아파트, 각종 공장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FEMS가 분류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중 단말형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단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결과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단말기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다.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대형화된 소프트웨어 최적화 솔루션 등이 이용된다. 단말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성과 일괄 처리 능력이다. 우선 단말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말형 인공지능 기술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단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결과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신경 처리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경량화된 소프트웨어 최적화 솔루션 등이 이용된다. 이러한 단말형 인공지능의 장점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력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중앙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등의 보안 위협을 방지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여 중앙 서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의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단점을 살펴보면 학습 성능의 한계, 사용자 편향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이를 학습한 AI가 대응한 결과는 그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은 설명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단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결과를 획득하는 기술이다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현실 세계의 가상 개체를 사용자의 시점에 맞게 증강시켜 제공하는 기술은 1번 가상현실, 2번 증강현실, 3번 혼합현실, 4번 홀로그램. 이러한 그 문제는 실감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인데요. 실감형 디스플레이 서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로서 가상의 컨텐츠와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감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 AR은 현실 세계의 가상의 개체를 사용자의 시점에 맞게 증강시켜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혼합현실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가상의 정보를 현실 세계에 더 입혀서 제공하는 기술로 더 나아가서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두 환경이 공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R 기술에, 증강현실 기술에 더 현실성을 부여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은 특정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간선무늬를 기록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VR과 AR, MR 기술을 비교해 보면 VR 같은 경우는 가상의 이미지 전체로 구현된 세계고, AR은 현실과 가상 이미지가 결합됐고, MR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융합시킨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현 범위로는 VR 같은 경우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사용자의 안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현 범위로는 사용자의 모든 시야라고 되어 있고요.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켓몬고 같은 게임 같은 걸 확인해 봤을 때, 사용해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으면 어떤 편의성이 제공이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몰입감을 낮추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R은 사용자의 모든 시야가 구현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VR 같은 경우는 몰입도가 장점이고, AR은 현실감, MR은 몰입도와 현실감을 모두 충족합니다. 단점으로는 VR은 아무래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눈에다 장착을 하고 해야 되고 또한 어떤 그 딜레이라든지 객체 인식함에 있어서 그 안구의 동공 시차로 인한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감이 좀 낮다는 실제 현그 보는 현실 세계보다는 그래픽이 안 좋기 때문에 현실감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질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R은 몰입도와 현실감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컴퓨팅 능력이 좋아야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높은 해상도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현실 세계의 가상 기초에 사용자 시계에 맞춰서 증강시켜서 제공해야 된다는 기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적 발전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각 위주의 기술 도입, 2번 단일 사용자 환경 기술, 3번 증강현실로 단일화, 4번 동적 기술로 임장감 확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적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가상현실 구현에 필요한 세 가지 기술 요소는 3차원 공간성, 실시간 상호작용, 그리고 몰입성이 중요한데요. 이런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네트워크 통신 기술, 그리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수의 입출력 장치들이 필요하고, 증강현실 구현 기술로는 물리 공간의 위치나 장소, 사건, 사용자 행위 등의 시공간 맥락 센싱과 인식, 그에 따른 상호 작용 처리에 대한 변화 생성 시뮬레이션, 대응 감각의 합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콘텐츠 표현과 저작 기술 개발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현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시각 청각 위주의 기술이 필요하고, 단일 사용자 기술로 정착이 되어 있으며, 현재는 정적인 기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그 가상 증강현실에서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기술이 발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혼합현실, 확장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감 기술이 도입되어 발전이 되어야 되고, 단일 사용자 기술에서 다중 사용자 환경 기술로 기술이 진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정적 기술에서 동적인 기술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기술은 지금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적 기술로 임장감 확대. 4번이 정답입니다.